어제 유기농 데이를 맞아 친환경 농산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와 친환경 농산물자 조금관리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기후위기를 해결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친환경 농산물 홍보부스와 논생태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유기농 데이는 친환경 농업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기농과 발음이 비슷한 6월 2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관련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최근 국제기후변화협의회 총회에 따르면 유기농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대기권 온실가스의 최대 40%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경농업은 단순한 생산자의 운동이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 생산자가 돼서 함께 힘을 합쳐서 환경을 지키고 먹거리를 지켜서 전염병 시대를 힘을 합쳐서 함께 지키는 운동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친환경 농산물 많이 드세요. 친환경 농업협회 측은 소비자와 친환경 농업인 간의 공감을 만들어내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